상가에서 나와 차에 타는 한 남성. 하루는 이 차를 타고 쇼핑을 하고 또 다른 날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저기 아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데이터 갈까요? 아, 데이터 탈 필요 없죠, 여기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 곳곳을 누비는 이 남성. 알고 보니 차량의 주인이 아닙니다. 중고차 중개상 A씨가 위탁 판매를 맡은 차를 마치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 겁니다. A씨의 꼬리를 잡은 건 주행 기록이 표시되는 차량 위치 추적 앱 덕분이었습니다. 내 차가 이제 잘 있나 생각해서 이제 어플을 확인해 봤는데 본인 이제 자택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뭐 블랙박스나 이제 이런 걸 보니까 과속도 많이 하고. 경찰 조사 결과 10일 동안 주행 거리만 290km 정도였는데 하루 평균 4, 50분을 운전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다른 고객에게 중고차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운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 분에 한해서는 뭐 제가 갖고 가기도 하고요. 연세 드신 분이 이제 30, 50하는 분도 있고 장사 스타일이 다 틀린 거지.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